반갑습니다. 불멸의 꽃파리 이대강입니다. 예, 저는 지금 충북 충주에 있는 월악산에 왔습니다. 네, 지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탐방로가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마도 포함산과 만수봉이 나올 것 같은데 더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상 여기서 인사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한번 새해 다짐! 자기 선언 한번 크게 외치고 또 다음 행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입이 얼어서 발음이 좀 약간 좀 구려요. 예, 이거 일단 세워놓고 어디 세울까? 자, 왜요? 자, 저는 지금 충북 충주에 있는 월악산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제 2017년 이제 마무리 하고 또 생각을 좀 비우고 또한 마음을 좀 비워야지 또 새로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성찰 그리고 반성 그리고 어떤 청소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출발해서 수안부 쪽에서 하루 묵었고요. 지금은 월악산 쪽에 있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부산의 해운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17년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2018년 새해 소망 그리고 앞으로 다짐 이야기하면서 유튜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2018년도 바라시는 거, 성취하고 싶으신 거 모두 이룰 수 있게 저도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깊이 감사드리며 저에게 또 개별적으로 문자나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염원과 소원을 모아서 제가 또 이제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가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과 그런 것도 한번 잘 담아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자기 선언을 우렁차게 외치고 다음 행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대강이다. 한번 크게 삼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대강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대강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대강이다. 첫 번째 소원 자기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내년의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소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큰 포부를 가지고 또 선언해 보겠습니다. 나는 연매출 100억의 글로벌 CEO 이대강이다. 나는 연매출 100억 글로벌 CEO 이대강이다. 나는 연매출 100억 글로벌 CEO 이대강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목표 한번 크게 외쳐보시고 새롭게 굳게 다짐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